지난주 월요일 이동욱 씨가 한발 웃음을 지으며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충성! 병장 이동욱은 2011년 6월 20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여전히 뽀얀 우유빛깔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욱 씨. 2년 전과 변함없는 모습이죠. 먼저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라 많이 떨리고 예,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군복무 중 연예병사로 활동했던 이동욱 씨. 지난 3월 이진욱 씨가 전역했을 당시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이동욱 씨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동욱 씨를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김지석 씨께서 예, 부러워하라고 제가 막 강요했습니다. 예. 예, 친구가 나간다니까 좀 부러워하라고 제가 어젯밤에 계속 귀에다 대고 얘기해서 좀 짜증냈을 겁니다. 기다려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 곧 바로 하게 됐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 길만이 예,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접 얼굴 뵙고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식을 마치자마자 화끈히 떠나는 이동욱 씨.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포스터 촬영 현장. 여인의 향기 팀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 축하했습니다. 저녁을 축하합니다. 본격적으로 포스터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멋진 포즈를 선보이는 이동욱 씨. 메이크업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이러는 게 오랜만이어서 일단 이 자체로도 굉장히 낯설고요. 이어서 엄기준 씨와 오랜만에 드라마로 컴백한 김선아 씨도 촬영했는데요. 나는 이제 홀로 촬영을 안 하게 될 것 같아. 기뻐요. 지금까지 너무 외롭게 혼자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동욱 씨의 합류로 활기를 찾은 여인의 향기 팀. 동욱아, 저녁 정말 축하하고 이제 예비군이구나. 아, 나는 민방이다.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파이팅, 축하해. 최대한 빨리 예, 분위기 잘 익혀서 예, 어색하지 않게 연기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SBS 주말 특별기획 여인의 향기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씨 저녁 축하드리고요. 여인의 향기에서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